일본이 올여름 태풍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는 9월 11일 12호 태풍 무이파의 강풍역에 들어가면서 초속 15m의 강풍과 시간당 380.5mm의 엄청난 폭우를 오키나와에 쏟아붓기 시작하였고, 13일에는 12호 태풍 무이파는 일본 오키나와 제도를 통과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오키나와는 또다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11호 태풍 흰남노가 일본을 지나치며 오키나와에서 태풍 피해가 크게 발생을 했었는데, 아직 흰남노의 피해 복구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뒤이어오는 12호 태풍 무이파가 또다시 일본의 오키나와를 강타한 것입니다. 어제 9월 14일 12호 태풍 무이파가 오키나와를 강타하면서 초속 92km의 강풍이 불었습니다. 이에 오키나와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키나와의 한 목조주택의 지붕과 벽 일부가 날아가 파괴됐고, 이 지역 주산물인 사탕수수밭도 쓰러졌으며, 일부 도로에서는 가로수가 쓰러져 통행이 금지됐습니다. 태풍으로 날아간 지붕이 트레일러를 덮치고, 성인 남성이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길에서 넘어져 뒹구는 장면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12호 태풍 무이파가 쏟아내리는 비의 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시가키시 등에서는 18,000 가구가 정전을 겪고 있습니다. 미야코지마에서는 초속 40.1m, 이시가키지마에서는 초속 37.9m의 강풍이 불면서 가로수가 꺾이고 도로 표지판이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9월 15일 오후 현재 오키나와는 12호 무이파의 태풍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폭풍역에서는 벗어났지만, 12호 태풍으로 많은 비와 바람이 몰고 오면서 오키나와 현에서는 총 4명이 중경사가 입었고 정전 피해도 이어졌습니다. 오키나와 현 본섬인 나하시 구모지에서는 89세 여성이 강풍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서 의식이 흐린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오전에는 60대 여성이 강풍에 넘어져 경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나하시 중앙우체국 주차장에서는 강한 바람에 건물 외벽 블록이 날아가면서 건물 옆에 주차된 차의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오키나와현 이시가키시에서는 강풍으로 망고 재배 비닐하우스가 무너졌습니다. 또한 오키나와 나하 공항 등에서는 항공편 268편이 취소되었으며, 오키나와 본섬과 주변 섬을 잇는 여객선도 전편 결항되었습니다. 또한 본섬 북부 지역인 구미가미손, 나고시, 오기미손에는 토사재해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서 토사재해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오키나와 현 서부에 있는 섬 지역 지방자치단체인 이시가키시, 미야코지마시, 다케토미초 등은 주민 약 20만 명에게 전날 피난 지시를 발령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